국민이 안일과 태평 속에 연약해지고 방종에 들을 때에는 조만간 세계사의 무대에서 부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1968년 4월 1일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있었던 향토예비군 창설식 3부 영상입니다. 박 대통령의 연설은 우리의 처지를 국내적으로만 보지 않고 세계사의 일부로 조망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냉전의 한가운데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와 정의의 힘에 대해 역설합니다. 안일과 방종도 경계합니다. 죽을 각오로 싸울 용기와 신념이 있어야 나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의무이기에 내 고장, 내 나라를 내가 지키자는 책임감으로 무장하자고 국민들을 설득합니다. 달콤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노력과 희생을 요구했다는 면에서 그리고 나라를 생각했기에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박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며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박력이 넘치는 박 대통령의 음성. 시청자 여러분들을 1968년 4월 1일 대전 공설운동장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일상도당이 아무리 발악적으로 전쟁 준비를 서둘러 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태세가 공고하고 우리의 결의가 철석같이 굳을 때에는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공산 침략을 막는 데는 가격도 설득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실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북교에 비해서 3배에 가까운 인적 자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날로 성장 발전하는 경제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산당을 마음속으로부터 증오하고 다시는 6.25와 같은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와 그리고 우리의 안락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단호한 결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을 무찌를 수 있는 우리들의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 조력을 동원하고 조직하고 투철한 성공의 신념으로 함께 묶어서 온 국민적인 자유방위의 힘으로 뭉칠 때 우리를 노리는 적의 침략 야욕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온 국민적인 자유방위의 힘인 것입니다. 조직화된 자유방위의 방패군이며 성공 레지스탕스의 저항 조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을 기해서 사랑하는 조국과 경제 건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창조되었는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자유와 정의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강건한 지상과 단결된 힘을 가진 민족만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방대한 국력을 자랑하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국민이 안일과 태평 속에 연약해지고 방종에 들을 때에는 조만간 세계사의 무대에서 부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나라 국민이 자존 자립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서 신념과 의욕에 차 있는가 없는가, 죽음을 각오하고 적과 싸울 용기가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신념과 용기를 조직화된 힘으로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 성쇠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비군 용사 여러분, 우리가 서고 있는 이 땅은 자손만대에 이어받아서 번영과 행복의 땅으로 가꾸어 가야 할 우리들의 고향이요. 우리 조상들의 뼈가 묻혀있고 또한 우리의 뼈도 언젠가는
이곳에 묻힌 우리들의 강토인 것입니다. 이 땅을 수호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단란한 가정을 우리 힘으로 지키고 내 고장, 내 직장을 내 힘으로써 수호하는 자기 방위의 사명감과 책임감이야말로 진정한 장토회이며 이것이 또한 진정한 조국의 구해인 것입니다.